16번입니다. 자, 공식적인 리더나 의장은 있지만 권력의 집중이나 지위의 상하 없이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특징은? 네, 이거 뭘 물어보는 거죠? 그냥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는 어떤 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원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원형에도요, 우리가 원형이 그 태스크포스 팀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태스크포스 팀장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정보를 독점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16번 문제를 단답형으로 한다 그러면 바로 원형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길게 하면 이제 원형,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특징이 해당하지 않냐, 않는 걸 찾으라니까 원형이 아닌 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3번은 뭐예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나타날 때 하는 의사소통? 완전 연결형이죠. 권력이 집중되지 않아 만족도 높고요.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만족도 높고요. 모여있는 경우는 속도는 빨라요. 근데 흩어져 있으면 의사소통이 늘리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위원회 태스크포스 팀, 그래서 위원회 장, 위원회 팀장, 태스크포스 팀장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4번 문항을 주면서 답을 바로 원형을 유도하는 문제들이 제법 있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 네트워크 1번 볼게요. 이거는 금방 나오죠. X, 완전 연결형이 아니고 원형이죠. 그 다음 2번도 O죠. 3번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만족도 높고 권력이 집중되지 않아 완전 연결형 O. 4번은 자, 갑자기 X, 그러니까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자, 원형은 네트워크상 두 사람만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건 맞죠. 손에 손잡고 두 명만 하는 거죠. 활동할 수 있고 집중성이 약하고 의사소통이 느리고 정확도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가장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건 차이점 뭐냐면 자 모여있으면은 빨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원형이 두 명만 손에 손잡고 왼손 오른손에 있는 사람만 하니까 이게 구성원이 많아지게 되면 정확도는 가장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4번 동그라미예요. 다음에 5번 X. 그럼 5번은 뭐죠? 수레바퀴형이 아니고 Y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라인 스텝 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6번은 윤형.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맞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사슬형 맞죠? 조직의 공식적인 권한 체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 사슬형이고요. 8번은 X. 그럼 뭐죠? 그렇죠. 윤형, 다른 말로 수레바퀴형인 거고 9번은 지금 나왔던 닭가지향에 있었던 거죠. 아까 이거 했었나? 똑같은 게 또 들어갔네요. 9번은 O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조종자를 통해서 전체 의사소통을 하는 거 O죠. Y형 맞고요. 11번은 명령계통 수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 상하로 전달되는 거 원형이 아니고 사슬형이죠. 그다음 의사결정 속도가 가장 빠른 유형 완전 연결형이죠.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17번 자 입원 병동 수간호사는 최근 들어 퇴원한 자들의 서비스 결과가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자 병동 간호사 서비스 시스템 및 간호무 질량상을 위해서 질평가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자,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죠. 구조적, 과조적, 결과적. 근데 과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거. 2번이죠. 서면화된 간호행정 정책과 절차가 있는지 사정한다. 이거는 구조적인 거죠. 간호를 계획하고 환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거,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 대처 행위, 간호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다 이게 과정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고요. 자, 유인물의 첫 번째. 간호 실무 수행 방법의 표준과 규칙이 만들어져 있느냐의 여부. 구조. 근거중심 간호연구센터 설치, 전담 인력 배치 유무 여부. 구조. 환자의 자가간호 수준,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 결과. 환자가 통증 호소 시 간호사가 통증 정도를 사정하는 것. 과정.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 지식과 기술의 능숙성, 임상적 판단력 과정, 간호사의 교육 수준, 인력 개발 과정, 구조, 환자 간호 개입 절차를 편담하는 것, 간호를 기록하는 것, 과정, 그 다음에 환자의 건강 지식 유무, 치료 계획의 순응 여부, 감염률, 결과.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릴게. 절차는 뭐예요? 절차만 들어가면. 그렇죠. 구조예요. 근데 지금 7번, 가로 7번에 절차를 편담하는 것. 과정이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18번. 최근 지역 주민의 고령화 더불어 만성퇴행성 질환이 많아지자 병원에서는 노인병 주간치료관리센터를 만들고 재활간호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어요. 서비스 마케팅 비스 전략? 제품이죠. 좋죠? 그러면 자,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서 고릅시다. 1번은 원격 진료 시스템 대기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진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접근 쉽게 하는 거 유통이죠. 2번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신문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촉진. 3번은 유통. 4번은 여기서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 들어가면 안 돼요. 앞에 가격 서비스란 말이 있기 때문에 4번은 가격으로 들어가야 돼요. 5번은 제품. 6번. 그렇죠? 인적 접촉이니까 촉진이죠. 그 다음에 8번은